예, 25번입니다. 1년도에 근무를 지르겠다, 그죠? 1년도에 초에 21만 원씩 지르겠죠. 강가상여금정액법이고, 2003년부터 해서 재평가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공정가치가 18만 원 됐다. 그리고 2004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6만 5천 됐죠. 이때 재평가 손익 얼마냐 묻고 있냐, 그죠? 그러면은, 요소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마이너스 7만 5천이다, 그죠? 아니죠, 11만 5천이죠. 생겼고,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20만에서 여기, 1년이냐, 3년 지났네, 그죠? 3년 지났으니까, 7년이면 3만 원, 9만 원이잖아. 그 얼마? 10만 원이죠. 10만 원짜리가 18만 원 됐네, 그죠? 플러스 얼마? 6만 원이죠. 그죠? 플러스, 잉여금 6만 있었고, 하나, 그거죠. 이 바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강가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 6만 생겼네요, 그죠? 여기서 또 1년이 지났잖아, 그죠? 강가상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강가상가. 3년 지났으니까 전체 몇 년이죠? 7년이잖아. 7년. 지금 4년 남아 있잖아. 4, 4, 16, 4, 5, 20, 4만 5천 원.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13만 5천 원. 그죠? 13만 5천짜리 6만 5천 원 됐잖아. 얼마? 7만 원 됐네. 그죠? 그렇죠? 7만 내렸잖아.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6만 원이고, 그죠? 손실 7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얼마? 만 원이죠. 예, 2번 답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네. 그죠? 쉽지 않죠? 또 어느 정도 또 이해하시는 분은 또 보통으로 해도 된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26번 유동 비율은 110%, 당좌 비율은 70%다. 일단은 우리가 유동 비율이 뭐죠? 예, 유동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예. 또 무슨 비율? 그죠? 당좌 비율이 있네. 당좌 비율 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 비율이잖아, 그죠? 예, 요 비율이다. 그럼 이게 110%와 70%인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은 100% 20% 이상이다. 110% 모자라네, 그죠? 당연히 60% 이상. 요거는 됐잖아. 요거는 됐고. 이건 모자라면 이걸 올려야 되겠네. 요 유동 비율 올려야 되잖아. 이걸 올린다는 것은 요걸 올리거나 요걸 낮춰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런 조건이 어딨나 이겁니다. 기계장치를 현금 주고 샀다 그랬죠? 기계장치를 현금 주고 샀습니다. 요거는 비유동자산이니까 필요 없고, 유동자산이 감소됐잖아. 유동자산이 증가돼야 되잖아. 틀렸죠?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현금 들어왔잖아, 상품. 그럼 유동자산 증가 감소니까 불변 아무 변동 없잖아, 그죠? 매출 채권을 현금화했다. 마찬가지죠. 유동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불변. 장기 차입금 했다 그랬습니다. 장기로. 장기는 이건 비유동 부채니 관계없고. 유동 부채가 감소했네. 여기 감소했네. 정답. 건물을 취득했다. 건물을 조금 썼다. 그죠? 비유동 자산 필요 없고 자산의 감소니까 증가돼야 되잖아. 아니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이거는 유사문제으로 풀어봤죠, 그죠? 풀어봤었고, 보통 매출은 얼마냐? 이 문제는 뭐죠? 매가 환원법이네, 그죠? 그러면 원가와 매가 기초 11만 원, 매가 10만 원, 매입 49만 원, 68만 원인데 인상은 더 하고 이나 빼버리세요. 알겠죠? 그럼 얼마? 70만 원이네, 그죠? 매출 얼마? 2만 원.
64만 원이네. 빼고는 막 기말이죠. 예, 그죠. 말지하고. 그러면 나오잖아. 80만 빼면 얼마죠? 16만. 요걸, 요래 한 거는 매출 원가. 요 기말제고 원가, 그죠? 기존 요거잖아. 비율이 같다. 80만 원 대 60만 원, 그죠? 75%. 그래? 요 75%. 요 75%죠. 67이 42, 요거 30, 48만 원이고. 기말적으로 얼마 생기냐면 12만 원이고. 되잖아. 그죠? 뭐 묻습니까? 매출원가 물었으니까 요게 답이네. 75%인데? 64, 48만 원. 4번 다 맞죠? 그죠? 제가 책이잖아. 27번에서. 27번에. 다시 보실게요. 다시 볼게요. 27번에. 정답 4번 맞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정답. 예. 이건 어떻습니까? 보통이죠. 지금 28번. 28번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지금 문제, 그죠? 이 문제. 기초가 21만 원이다. 매입은 1193. 예, 매출 나갔고, 그죠? 자, 문제 보세요. 실제수나 350개다. 총 평균적으로 한다 그랬네,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초가 지금 300개, 700원, 2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죠, 그죠? 매입 1500개. 194만 원이죠. 총평균법이니까.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매출. 빼고 나면, 요거, 여기서 빼면, 빼, 요 빼고 나면 기말 나오잖아. 그죠? 매출이 몇 개? 1400개죠. 400개잖아. 그 요거 이제 총평균법이다 하니까 우선 할게요. 총평균법이잖아, 그죠? 1, 2, 1, 9, 21만 하고, 1, 9, 4, 9, 21만. 21만 원이죠? 1, 9, 4, 9 하고 하니까, 1, 4, 0, 4. 1, 1, 9, 4. 그죠? 나눠주면 얼마죠? 요거 나눠주면 단가 8818 아니 7778568888824 7이든 7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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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17 7778568888 780원씩이네 그죠? 여기 나오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780이면 이게 얼마죠? 4718하고 31만 2천이잖아. 그런데 이게 실제가 몇 개? 350개라 그랬잖아. 그죠? 350개라 그랬죠. 785이니까 이게 얼마? 785입니다. 그죠? 33만 5천. 요거는 장부고 요거는 실지죠. 그죠? 예. 그 지금 장부가 여기 얼마냐? 31만 2천이고. 실지가 얼마? 273이죠. 간모, 차라리 간모잖아, 그죠? 얼마? 39,000원이죠.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1194에다가 하니까 3일량 1091.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 보면은 간모 손익은 정상적이라 그랬죠. 여기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잖아. 다음 얼마? 109에다가 35,000원, 1131. 매출원가는 1131, 1131이고, 자, 기말은 저가법이니까 이잖아. 273, 그죠? 알겠죠? 좀 어렵죠, 그죠? 예. 29번.
A 주식입니다. 초에 100주를 4천에 샀다. 기타 포괄 손익을 분리했다. 그 1년 말에 공정가치가 4,800원이고, 1년도, 2년도 말에, 그죠? 공정가치가 5,000원이다. 그리고 이때 2년 중에, 이 중에 그랬습니다. 2년 중에, 예. 50주를 4,500원에 팔았다. 처분했다, 그죠? 처분. 옛날에. 그러면 지금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 얼마고 묻고 있네. 지금 이 문제 기타 포괄입니다. 기타 포괄, 그죠?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기타 포괄이니까, 일단은 요것은 팔았다, 그죠? 처분 손익, 이 처분 손익은 이제 우리, 그죠? 손익에는 들어가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네. 몇 주를? 50주를. 5만 원. 일단 5만 원 이익이고. 이게 평가 손익. 평가 손익은 요게 요래 됐으니까, 그죠? 50주를 팔았으니까. 50 남았잖아, 그죠? 기타 포괄이니까, 5만 원이잖아. 이익, 그죠? 다음, 50주를 갖다가 4,000원에 팔았죠. 얼마짜리, 요걸 요래 팔았잖아. 500원 이익 봤죠? 500원 이익 봤으니까 얼마? 25,000원. 이익이죠. 지금 문제가 처분 손익 요거 묻고 있네. 요거 이익률 들어가는 거, 25,000원이다, 그죠? 정답. 알겠죠? 뭐 보통 봐야 되겠다, 그죠? 30번, 아이고, 이거는 계산이 약간 복잡했다. 왜? 왜냐하면은, 1년도에 발행하고, 또 발행가에 구해야 되고, 또 이자는 2년도 묶고 있네. 그죠? 한번더 계산해줘야 되죠. 그럼 일단 4,000면 100만 원. 100면 100만 원입니다. 발행가에 안 주어졌죠. 그죠? 요거 구해줘야 되잖아. 그냥 일단 이거 구할게요. 100면 100만 원에다가. 이자. 이자는 8%네, 8만 원. 여기에다가, 예, 그 지금 문제, 유예자가 지금 6%죠, 그죠? 6%에 대한 3년에 대한 현금이 0.8396. 이건 얼마죠? 2.6736. 그러면 이게 839600. 이게 2, 8, 16, 6, 8, 40, 8, 7, 8, 50, 6, 3, 8, 24 하니까 2, 1, 3, 8, 4. 1, 0, 5, 3. 44요. 할증이네. 5만 3천. 3, 4, 4, 할증 발행이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단 했는데 2년도 이자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년도에 그죠? 1년도에 이자라면은 여기에다가 이자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한번더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여기 서체적 구해가지고 요금액의 유예점 몇 프로? 6%죠. 요게 답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예, 정답은 3번이니까 이거는 발행가에 구하고 이런데 이자 하니까 복잡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막 어렵은 걸로 할게요. 예. 어렵진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데 풀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되는 문제니까 제가 고려했습니다. 자, 31번. 평균법일 때 이익이 10만 원이다. 그죠? 설마 얼마고? 평균법일 때는 이익이 얼마죠? 5천 원 증가돼. 5천 원 증가될 때 10만 원이면은 9천 원 증가돼도 얼마고 4천 원 늘어났으니까 10만 4천 원이죠.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 조금만 익히 나누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또요 문제를 안 해본 분들은 어렵죠. 그죠? 네. 다음에 금융 자산과의 다음 같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1년도야. 그죠? 1년도에 백주를 샀고, 백주입니다. 백주를 샀는데, 5천 원 주고 샀네. 그죠? 5천 원 샀는데, 1년도 말에 이 공정 가치가 55만이니까 5,500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 문제가 2년도 무섭니다. 그죠? A사는 10% 주식 배당 실시했고 현금 배당 10% 액면 기준. 그러면 이때 2년도에 우리가 2년도에 와서 이때 와서 그죠? 현금 배당 받았습니다. 10% 액면 기준이니까 5만 원 받았겠네, 그죠? 50만 원, 5만 원, 5만 원 받았겠고, 주식 배당 받았네.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주식에서 10% 받았네. 그럼 좀몇 주에, 100주에 10주 받았네, 그죠? 10주. 10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았고. 그러면은, 2002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 2002년도 10월 달에 와서, 55주를 주당 얼마에 5,60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처분했고, 2년도 말에 보유주식, 그죠? 55주 또가 있겠죠? 55주 또가 있다, 그죠? 50주 팔아서, 지금 10주가 있잖아. 100주에서 10주도 받았으니까, 그죠? 55주가 얼마 되었습니까? 7,000원 되었죠. 묻는 말. 2년도에 여기에 묻히는 이유. 처분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볼게요. 자, 이거 받은 거는 뭐 관계없고, 그죠? 이거는 뭐죠? 주식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단기 손익 검좌상이겠다, 그죠? 뭐딴 말이 없으니까 단기 거래네. 그럼 요래 되었다가 요걸 요렇게 팔았으니까 100원 남았네, 그죠? 요걸 요를 팔았으니까 100원 남았잖아. 5천 55주니까 100원, 5,500원. 이익 생겼죠. 처분이, 그죠? 요걸 팔았고, 그 다음에 요 1년도만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7,000원 되었으니까, 1,500원 늘었네, 그죠? 1,500원 늘었고, 55주니까, 82,500원 늘었다, 그죠? 7,000원에 팔았으니까, 1,500원 이익 봤네. 55주에, 5주. 8,250원. 아, 죄송합니다. 여섯 주. 맞네, 그죠? 이런 게 봤지. 25,000원 증가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잘못했다. 20, 10월 달에 55주를 6천에 팔았네. 6천에 팔았네. 잘못했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요래 팔았어요. 500원 이익 봤네. 그죠? 요걸 요래 팔아서 500원 이익 봤죠. 500원, 얼마? 275. 27,500원 이익 봤고. 그죠? 500원 이익 봤으니까. 55, 6천에 팔았고, 맞죠, 그죠? 여기서, 이게, 평가했으니까, 평가도 이익이 생겼다, 그죠? 1,500원. 3배니까, 맞죠, 그죠? 82,500원. 요 이익 생기고. 근데 왜, 이렇게? 2002년도, 또뭐 있네? 받았다. 5만 원 받았고, 받았네, 그죠? 16만 원. 현금 배당 받았는 거, 5만 원 받았고, 요거 받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면은, 그죠? 16만 원. 근데,
요게 누가 적었고 잠시만 한번 깨보세요. 32번 다시 한번 뽑아. 배당 수익 5만 원 맞고 그죠? 요거 받은 거 맞고. 처분이 5만 5천 원. 이게 뭐죠? 단기 금융자산이고. 처분이 5만 5천 나왔네. 55주에 처분이 5만 5천이다. 이게 5만 5천 나왔네. 왜 5만 5천 나오지? 자, 다시 볼게요. 천 원씩 받다. 1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55만 원이다, 그죠? 100주를 50만 원치 되겠고, 그럼 5천 원치 되겠잖아. 초에 치 되겠고. 1년도 말 공정 5,500원이다, 그죠? 5,500원이고. 그리고 6천 원에 팔았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500원 이익받죠. 55주 55주를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구나.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익이 있었네. 그죠? 주식배도 요가서 받았잖아. 그래서 보니 이때 우리가 지금 100주가 5,5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55만 원이죠. 55만 원에 주식 10주를 받았잖아. 주식 10주를 받았으니까 110주가 있잖아. 그럼 55만 원이죠. 이때 단가 얼마 다시 바뀌죠? 5,500원으로. 그죠? 주식 배당 우리가 회계상 처리는 안 하지만은 단가를 조정해 줘야 되나. 그죠? 단가. 원래 100주가 5,500원씩 있었는데, 10주 주식 받았으면, 이 단가는 수익은 계산 안 하지만은, 110주가 됐잖아. 그죠? 그대로 금액이 내려오면 5,000원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금액이 5,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27,500원이 아니라 55만 원, 55,000원 되죠. 그죠? 55,000원.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평가 이익이, 그죠? 평가 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7만 원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 5,000원짜리가, 그 결국 5,000원짜리가, 이 5,500원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5,000원 되잖아, 5,000원. 5,000원짜리가 1이 됐으니까 2,000원 이익 받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되죠? 55주니까 11만 원이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아, 맞네, 그죠? 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겠네. 아, 요거 하나. 아, 저도, 예, 빠뜨려버렸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았으니까, 요 단가에서 지금 배당을 받았잖아. 주식 배당을 받았으니까. 110주가 되어버리니까. 단가가 지금 현재, 이게 단가가 5,000원 바뀌잖아. 이게 5,000원이란 말이야. 5,000원 봐야 되죠. 5,000원으로. 그럼 5,000원 봐버리면 요걸 팔아 1,000원 이익 받았으니까 55,000원 나오잖아. 그죠? 또 5,000원짜리가 요래 돼서 2,000원 이익 받죠. 여기가 11만 원 나오죠. 그래서 요거 더 하니까, 예, 맞죠. 그죠? 21만 5,000원 나왔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32번입니다. 이건 참 어렵네, 그죠? 복잡다, 그죠? 뭐,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주식 배당 받을 때그 주식 수를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알겠죠? 다음에 이제 33번부터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 계산인데, 이건 무슨 문제냐 하면은, 기초금 얼마고 물었네, 그죠? 일단은 볼게요, 보세요.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죠? 제조원가. 그걸 여기서, 재료가, 제공품이 기초는 5만 원이고,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3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재료가 보면은, 기초가 3천 원이고, 매입 2만 천 원이죠? 기말 2만 원이다, 그죠? 여기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9만 원이고, 일단은 가공 원가의 40%가 노무 원가라면은 기초 원가 얼마? 기초 원가는 뭐죠? 이거잖아. 기초 원가 이거.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게 없다고 봐야 돼요. 이 기초 원가다, 그죠? 기초 원가인데 가공 원가의 40%, 이 금액의 40%가 이 40%가 이거다 이거죠, 이거.
여기에 40%가 이거다. 이거 얼마고 임무수입니다. 알겠죠, 그죠? 묻는 말은 알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거기 자료를 갖다 보면은 매출원가 주어졌잖아. 매출원가가 지금 얼마가 나왔죠? 예, 9만 원 나왔으면은 여기 기초제품이잖아, 그죠? 기초제품은 얼마죠? 7만 원이고 기말제품 6만 원이죠. 그럼 이게 제조원가 나왔잖아. 15만 원에 8만 원 나왔니? 여기 8만 원 나왔다.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찾아야 됩니다. 계산 문제 봐야 되는데, 가공원가의 40%, 이 금액의 40%가 이거다, 이거죠. 요 금액의 40% 이거다. 응? 요거 얼마고 무엇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10만 5천 원이니까, 이게 10만 5천 원이잖아, 그죠? 이거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그 일단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요 금액은 알잖아, 요 금액. 응? 7만 원이니까 이거 빼면 5만 5천 원이죠. 요 금액 두 개가, 그죠? 요 가공원가 여기 40%, 이 2만 2천 원 되겠네. 이 60%는 3만 3천 원이고. 그럼 묻는 말은 뭡니까? 기초원가 물었다, 그죠? 요거 물었다. 4만 2천 원 되겠네. 알겠죠? 네.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 그죠? 뭐, 어렵다기 보다는, 그죠? 우리가 갈라놓기 문제니까. 34번 보세요. 예, 선임입니다. 당 곱하기 완말초. 지금 문제가 제로비, 요거 몇 개고 묻네, 그죠? 제로비와 가공비 묻습니다. 자, 보세요. 제로비 볼게요. 단기, 기초, 완성수량 계산해 볼까요? 완성수량은 기초에다가 착수를 더하고, 기말 빼면 6600개잖아, 그죠? 6600개다, 요. 됐죠, 그죠? 예, 고. 제로는 다 들어갔네. 그러면은, 말 보세요. 말, 제로의 말은 1000개잖아, 그죠? 1000개. 여기에 지금 현재, 기말은, 40%니까, 여기 400. 초. 기초는 600개죠. 여기 완성도 몇 프로? 30%네. 180개. 이렇게 사면 되잖아. 네, 7000개. 그죠? 이거는. 6820. 그렇죠? 이거는 뭐, 보통 문제다. 그죠? 35번, 마찬가지, 노무비의 차이 분석입니다. 그럼 요건 우리가 공식 아시죠? 그죠?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다. 임률 차이입니다. 그죠? 임률 차이와 시간 차이.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이건 마찬가지.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곱하기. 시간. 곱하기, 임년. 실표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제품 단위당 지금 문제가, 예, 이거 묻고 있네, 그죠? 요거 차이 묻습니다, 그죠? 예, 제품 단위당 표준 5시간이다, 그죠? 제품 3000이죠. 표준 시간은 15,000이죠. 다음에 표준 임률은 50이라 그랬습니다. 노무비가 72만 원이고 16,000시간이다, 그죠? 예, 그러면 시간당 임률이 얼마일까요? 지금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45 나오네. 실제면 45다. 실제 시간은 16,000시간. 다 했잖아. 여기 지금 5가 나왔잖아요. 8만. 실제 적으니까 유리, 그죠? 요거는 1000, 5만 나오네. 실제가 크니까 뭐 분리. 아시겠죠, 그죠? 임률 차이는 8만원 유리한 차이고, 시간 차이는 5만원 불리한 차이다.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36번. 36번은 부문비네, 그죠? S2, S1 순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P1, P2, 제조부부이고, S1, S2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S1, S2에 10만 원과 12만 원 있다. S2 요부터 하라고 그랬으니까 12만 원 가지고 배워하면 되죠. P1, P2에 이렇게 S2가 얼마 가죠? S2가 400, 200, 아유 조심해야 되죠. 400, 200, 200입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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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반 6만 원, 3만 원, 3만 원, 이게 13만 원이잖아. 요 14만 원 가지고 P1과 P2에 CS2원 P1, 24시간에 40시간이니까 4, 6, 24, 6, 4, 24, 6, 아, 6은 하면 안 되네. 4로 하면 4, 6, 24, 10. 3대 5, 3대 5네. 8분의 3, 3만 원, 4분의 3, 7, 8, 1은 8, 8, 1은 8, 8, 6이 48, 8, 26, 5, 8, 40. 326, 3628, 4875. 이쪽은 81,250. 자, 끝났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니까, 그죠? 묻는 말, P2의 배분대, P2의 배분대, 111250. 그죠? 보통.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우리가 뭐 많이 해왔던 겁니다. 37번.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 단기 의사결정 문제네, 그죠? 의사결정. 우리가 지금 자가제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있죠, 그죠? 만들고 있을 때는 얼마냐면 100개인데 단가 지금 고정비는 제입니다. 네, 단가 80원이잖아, 그죠? 그럼 80원 8,000원이죠. 주문하면 주문이 들어왔다. 100개 100원에 공급하겠답니다, 그죠? 그 이때 고정비가 60% 절감되니까 40%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40%. 800원 부담, 8원씩 부담해야 된다고요. 8원씩. 100개니까 800.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런데 임대 수익 2,000 생긴다, 그죠? 마이너스. 그럼 결국 얼마죠? 8,800원이네. 그러면은 만드는데 8,000원이고, 여기 8,800원이면은 제조가 맞습니까? 이 제한을 수락할 경우, 이 제한을 수락한다면은, 다시 잡으세요. 내가 만드는데 돈이, 변동이 다 이었네, 그죠? 변동비를 엮고 계산했네. 그러면 변동비 다 이어버리면 얼마죠? 이게 만 원이잖아, 그죠? 만 원이고, 제한을 수락하면 8,800원이니까 내가 이 1,200원 더 본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잠깐 볼게요. 아까는 제가 왜 2회 때, 잠깐 볼게요. 2회 때 보죠. 36번이죠, 그죠? 36번 다시 한번 볼게요. 2회 때 잠깐 보세요. 2회가. 그거하고 지금 2회 때 36번입니다. 2회. 그 자가제조. 제가 그걸 변동비를 아까 뺐죠, 그죠? 변동비를 만약에 계산에 넣는 경우는 얼마죠? 80원이니까 40만 원이네. 그죠? 넣는 경우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주문 받으면은 35만 원이고. 고정간접비가 60% 절감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40을 내가 부담해야 되죠, 그죠? 부담해야 되니까 8원씩 부담한다면 5승은 4만 원이죠. 요거는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수익 만원 요거는 보는 거니까 결국 얼마? 38만 원이죠. 그럼 결국은 자가 제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요거 하는 게 2만 원, 여기 유리하잖아. 2만 원. 내가 만들면 40만, 이거, 제조는 38만이니까 2만 원 유리하죠, 그죠? 1번 맞죠, 그죠?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고정간접비도 같이 포함해줘야 되겠네, 그죠?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포함,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두 가지 모양을 풀 수가 있는데, 고정비를 포함하는 게 우리 더 편하겠다, 그죠? 돈총 들어갈 돈. 들어갈 돈은 지금 이제 36번 문제 보면은 100원이잖아, 개당. 아니죠, 맞습니까? 50원, 60원, 80원이네, 80원. 80원이니까 5,000개는 40만 원이잖아, 그죠? 80원. 단가 80원을 계산했어요. 80원으로. 점수 이어가. 그 중에 60% 절감한다 그랬으니까 40을 부담해야 되잖아. 40을 내가 부담하고 임대수익은 빼야 되죠, 그죠? 요렇게 계산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꼬리 하면 통일되잖아, 그죠? 똑같이. 자, 이제 여기 몇 분? 30? 7번 문제 이제 2, 3회 37번입니다, 그죠? 요 문제는 막 아까도 어렵다 했죠, 그죠? 어렵다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걸 해서. 그다음에 이제 38번. 38번 문제는 노무비네, 그죠? 애정과 실제 차이 분석 보니까 실제가 480만원이다. 과소가 40만원이다. 이게 얼마? 440만원 이 말이잖아. 과소니까, 그죠? 요거는 말하자면, 자, 문제 보세요. 예산은 500만원이고 노무시간은 25,000시간이니까 그럼 시간당 얼마? 20원이죠, 그죠? 시간당 20원인데 몇 시간 해가 요거 나왔나 이 말이죠. 얼마? 22,000시간. 답은 1번. 39번은 학습 곡선 문제입니다. 그죠? 50개를 만드는데 2,500시간이 소요됐. 학습 능률은 몇 프로? 90%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말하면 이게 원가 추정 문제잖아요. 원가의 추정인데 원가의 추정 이제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뭐죠? 고저점법 그리고 이제 학습 곡선 학습 능률이죠, 그죠? 그리고 회기분석법 그리고 또 삼포도법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석하는 방법 이제 다음 달에 예상하는 거죠. 이것이 많이 나왔죠, 그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또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예, 한두번 나왔죠, 그죠? 학습 곡선에 대한 게 작년도 시험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나왔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수준이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높아지죠, 그죠? 예. 근데 이건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만드는 방법은 50개, 다음 몇 개, 100개, 다음에 200개, 그 다음에 400개, 다음에 800개 이렇다. 기하급수로 우리가 이제 말 가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2500시간에 90%니까 이게 얼마죠? 2250이잖아. 여기에 90%니까 2520. 이 정도 하면 이제 되겠죠. 왜냐하면 묻는 문제를 보세요. 150단위를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50개에서 이게 150개잖아. 묻는 게 항상 이래요. 50개 증가하면은 150개 증가하면은 350개 증가하면은 750개 증가하면 이렇게 묻죠. 묻는다 몇 시간 하느냐. 그럼 요거는 지금 배잖아, 그죠? 곱하기 2 해야죠. 응? 알겠죠? 2. 그럼 얼마? 4,500이고. 이거는 여기 4배니까 4를 곱해야 되죠. 그죠? 8,500이죠. 그럼 여기, 요래야 150개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가야 되니까. 요래 가야 되니까. 얼마? 5,600시간 나오겠네. 그죠? 39번. 이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이 문제. 자, 이제 마지막. 예, 40번입니다. 40번 문제 보세요. 그거 보니까 지금 판매 단가가 500을 그랬습니다. 그죠? 500. 500인데 몇개 파느냐 이렇게 Q 해서 고정비는 10만 원인데 공원이익률 20%니까 공원이익률과 고정비 같잖아. 그러면 2만 원 되겠죠. 그 변동 비율은 지금 80%잖아. 그죠? 80%니까 여기 80%면 얼마? 400Q 되겠죠. 플러스 목표율 얼마? 8만 원이죠. 일단 Q값 한번 구해볼게요. Q값은 10만 원 나누기 100이 되잖아. 얼마? 1000이죠. 그죠? 지금 문제 뭐죠?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판매해? 1000개 파면 되냐? 답.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500원씩 1000개면 50만 원이고. 묻는 말 봐야 되잖아. 요거는 몇개 달성하느냐 한게천 개잖아, 그죠? 정답 천 개. 이거는 보통이죠, 그죠? 예, 자 이제 결론 자 봅시다. 우리 이제 결과를 보니까 요게 4개 나왔네요, 그죠? 보통이 열, 스물, 25개. 요게 11개 나왔습니다. 요게 10점, 2.5점이니까 요게 2.5점 하면은 62.5. 여기 11개 나왔으니까 2.5 하니까 27.5. 100점 맞죠, 그죠?
맞네. 네, 100점 맞췄고. 자, 이어서 우리가, 뭐, 이거는 다 맞아야 되고. 10점. 이거는 뭐, 틀려 보고. 62점 못 믿어, 그죠? 아. 이어서, 반토작 30점 넘어 40, 과를 면하겠네. 이거는 반타작에는 안 되죠. 그죠? 아까 쉬웠지만은, 이거는 뭐 알아서 이제 여러분 판단을 하세요. 예. 이것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직 다 풀 수 있으면은 몇 점? 72점이고, 몇 개 실수하면 그래도 60 몇 개죠. 그죠? 아, 충분히. 이건 틀린다 생각하고. 아, 이건 막 틀린다. 어려운 거, 11개는 막 틀린다. 한 10개 정도는 막 적게 나와버렸어요. 어차피 어려운 게 나옵니다. 예. 한 10개는 어렵게, 이제 이게 원래 문제가 상, 중,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한 10개 정도 어려워요. 40일 중에서. 한 30% 정도. 여기 또 뭐 한, 40일 중에 10문제. 한 가운데 한 20문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틀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이거는 말하면 실전 모의하고 거의 같습니다. 요 문제는 요 3회 거는 조금 전체 수준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보통을 이었지만 이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쉬운 문제가 많이 적잖아. 그죠? 쉬운 문제 그래도 한 10문제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래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새로운 문제 다 풀지 마시고,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시험 조금 남았죠, 그죠? 시험 좀 남았으니까, 새로운 문제 또 보지 마시고, 어디 뭐 시중 가서 또 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문제, 손 엉터리 문제 많습니다.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도 많고, 알겠죠? 그런 문제 보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해왔던 거 있잖아요. 교재 위주로, 입문 과정하고, 기본서, 그 다음에 또, 그죠?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또 기출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기출문제. 그 다음에 또 동형 이런 모의고사, 이 동형 모의고사 이 문제 하고, 알겠죠? 그리고 또 제가 틈틈이 내야 되는 복습 문제 있죠? 앞으로 또 강의는 이제 전교 과정 이건 다 끝났습니다. 정규 과정 끝났는데, 제가 복습 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한 두 번 정도 더 올려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풀어보시고.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꼭 학도 합격하시기 바라고,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